자, 네아폴리스로 오자던 거 계속 이어서 해보죠. 네아폴리스면은 생각해보면은 그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한따까리 하던 친구들인데 플레이어블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본편에서도 플레이어블이 아니었던 것 같고. 본편에서 네아폴리스가 있었나? 팩션으로 존재했었나? 기억도 안 나네. 자, 턴 넘깁니다. 수익이 7천으로 좀 늘었었죠. 아프리아 지역이 수입이 3,500이네요. 칼라브리아보다 오히려 높네. 지금 이게 그 적용된 상태고요. 소도시 건물을 아마 3단계로 올려서 저렇게 된것 같은데. 저희는 함대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육군이고. 이렇게 해군 붙여서 전진해 봅시다. 카르타고를 점령하면 또 수입이 크게 늘 겁니다. 나 이거 왜 학살 안 했을까? 학살할까? 철거하는데 다 돈이 들어. 키스라 점령하고 학살해 버리죠. 타르퀸이야. 얘는 뭐, 움브리? 비에주라고는 또 전쟁이 아니에요. 비에주는 아마 위에 저 뭐예요? 켈트족들하고 싸운다고 정신없을 거고요. 야, 정의 오플리타이. 근데 펠타스트로 바뀌는 건좀 별로다. 여기 4단계 건물 돌려줍시다. 턴 넘깁시다. 아, 페루자. 글쎄,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얘는 한턴 두죠. 턴 넘기죠.
홍모아, 왜 그래? 뭐 저거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젠스 폴리티움으로 가고요. 이게 돌아갈 수 있겠죠? 벨루스나는 얘는 살려놓읍시다. 타르크냐 망했고요. 키스를 안 한 지 두 턴 남았네. 설마 저게 함락 되겠습니까, 그죠? 돈 조금 있으니까 마실리가 카르타고에 나왔대요. 자, 케르코아는 비었고요. 일단은 비어있고. 예, 여기 이렇게 두자. 계속 헷갈려가지고. 제 벨루스나로 올라가고.
your command. At your command. 쟤들은 건방지게 남의 땅에다가 저렇게 도화리를 틀고 있어. Ready for battle. None will escape. 이걸 만약에 함락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얘들한테 아마 닭을 맞아서 망하겠지. 저 부대가 터지겠죠, 그죠? 그냥 로드합시다. 저희 매복 해두고요. 그 다음에 휘롬에 자 군대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마실리 이스트리 졸다 망했고요. 다음 턴에 기르코안 치고요. 자, 북진하고 플로나까지 타르쿠나 땅이죠. 자, 턴 옮깁시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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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본체 위에 올라와 있지 마.
아그리온 망했다고 하고요. 자, 수입이 좀 더 늘었죠, 그죠? 기술이 연구되면서 늘었습니다. 아, 건물 영향도 있겠네. 자, 뭐 어찌 될까나. Ready for orders. It is an honor to serve. It is an honor. But your battle's reporting. Get the blockade set up. Yes. 아, 요게 있어야지 3단계 이걸 올리는구나. 그래서 안 올라오고 있었구나. 뭐 기술이 안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아마 못 올리고 있겠지 싶었는데 그게 저게 군사 기술일 줄은 몰랐네. 방금 연구한 게 이거죠. 아, 이제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연구해 줍시다. 전 세스티눔 치고요. 벨라트리 군대입니다. 클랩시댄 얘네들은 얘 지금 아 그 주둔군이 없군요. 한 턴 더 기다리죠. 커맨더. We hunger for battle. Ready for battle. 쟤도 원거리 무기로. 그 얘는 요거 찍읍시다. 어차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자, 턴 넘기죠. 카르타고는 군대가 엄청 많네. 자, 벨라트리가 휴전 협정 걸어왔고요.
Commander. Commander, ready for battle. Advance. 이 병신들은 이번 턴에 카르타고를 못 치고. Ready for battle. On the move. Yes. 쟤는 아리 팀 치고요. 아리 팀 약탈해 버리고 글쎄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세나로 공격을 간다고 해도 세나는 얘들이 상대해 주면 되는 거. 자, 얘는 북쪽으로 하죠. 에탈리아가 지금 보니까 아리 팀령이네요. 자, 턴 넘깁니다. 벨라트리가 푸르르나를 공격해 왔는데 막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카르타고 점령했고요. 자, 얘들 해군은 얘 못 뽑니? 아, 원래 카르타고 항구에서 군대가 해군이 좀 나오는데 게이들은 이걸 못 뽑게 돼 있나 본데. 난 저 뽑으려고 일부러 계속 기다렸는데. 쟤는 얘 점멸시키고요. 쟤 벨라트리 치고.
벨라트리 망했고요. 전 비해줄을 칩니다. 세나 치고요. 자, 세스티눔에서 군대 하나 뽑습니다. 여기에서 내부대 만들어서 중원해 주고요. 아, 돈이 좀 남죠 이제. 아, 그리고 카르타고 먹고 수입이 23,000까지 올라갔네요. 거의 23,000. 자, 라이트가 전쟁인 거로 하죠. 카르타고는 요 두 개 거점만으로도 수입이 4,000 정도 나오고. 자, 카르타고 지역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칙령 좀 그 재배치해 주겠습니다. 카르타고 5,600으로 1등이네. 칙령 빨리 받으면 더 수입이 더 늘겠죠. 이탈리아 먹었고요. 이번 알레리아가 아예 망했나 보네요. 그죠? 코로나의 군대 하나 또 만들어주고. 피사 먹고. 돈이 왜 없어?
비해줄에 있는 애들은 피사 말고요. 쟤들은 펠시나 쪽을 한번 복제해 봅시다. 얘는 카르타고 주둔 시켜놓고요. 계속. 라벤더로 올라가고 라벤더의 건물은 그냥 두겠습니다. 쟤는 펠시나로 가고 제 루나 치고 피해줄 세력이 꽤 크네. 제도 그냥 두겠습니다. 귀찮잖아요. 괜히 건드려주는 게. 어차피 이제 건물을 뭐 할 어떻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 쟤는 만티노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까먹고 있었었는데 젤라에 시켈리아 놈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군대를 하나 만들어두고 네, 궁병 내부대만 이렇게 딱 뽑아줍니다. 얘들 아직 그 벌었죠. 3대 다음 함대 다음번 채워 봅니다. 자, 턴 넘기고요. 피켄이 망했다 그러고요.
At your command. Faster, you to battle! All. We take this settlement! Ready for orders. On the move. Ready for battle. 쟤는 스탈리아로 하죠. 얘는 코르시카로 가지 말고요. 북진합시다. 카르타곤 아직 두 턴 남았고요. 자, 파타비움 쪽에서 라이티가 내려왔었습니다. 자, 꽃게 친구들 망했고. 자, 카르타고 뭐 한 턴 남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올라갑시다. 얘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 우티카 쪽에는 또 야만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대를 하나 만들어줘요. 알레리아 치고요. 네, 스탈리아 치고. 비해줄 이걸 다 먹고 있네요. 일단 물러납니다.
ready for orders. Fleet Ripper. Your orders. Put your backs into it. We hunger for battle. None will escape. 쟤는 팔라스입니다. 잘빈 가운음 치고요. 저렇게 배치해 놓고 얘는 여기에다가 매복해 둬요. 카르타고 해군이 우티카를 공격해 왔었는데 이겼고요. 라이티가 평화 조약 요청해 왔고. 비에줄도 평화 협정 요청해 왔습니다. 인수브레사에 살아있네. 이거 왜 등신도 아니고 해군이 이걸 치냐? 해군이 바다에서 육군에도 치고 지랄이야. 저거는 사실은 그냥 직접 하면 되는데 충각이 있으니까 하기 귀찮아서 넘겼고요.
Commander. Disembarking. Ready for battle. That's your command. 턴 넘깁시다.